그 당시에 은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은혜 해자하고 오빠랑 돌림자처럼 리자 합해가지고 해리 그렇게 지어줬어요. 이름 괜찮게 지어줬죠? 아마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충만 그렇게 지어줬을 것 같습니다. 같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이름을 뭐로 지어줄까 고민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주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창조 이렇게 지어주더라고요. 창조. 그런데 그 아버지 성씨가 안씨였습니다.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안창조, 창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 되니까 창조의 부정이 되니까 아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이름을 못 짓고 두니까 누가 가져갔느냐면 전씨가 가져갔어요. 온전전자, 몽땅 창조하겠다 그런 말이죠. 전창조. 야, 그 이름 참 스케일이 크다 그랬는데 더 큰 스케일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마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씨가 최씨였는데 최만호, 최마뉴, 마뉴, 몽땅 전부. 그거보다 더 큰 이름은 설마 있을 수가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동부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이름이 진우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진우. 진자가 진압할 진자. 우가 무슨 우자겠어요? 우주우자. 그러니까 우주를 진압하는 거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와서 남학생들이 이름을 보니까 아주 대동소이에요. 천편일률적으로 기독교 과정에서 폴 아니면 데이빗, 뭐 데니엘도 가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이름으로 하면 바울하고 다윗 아닙니까? 바울하고 다윗. 여러분, 바울과 다윗을 합한 한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뭐라고 하죠? 바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다. 바울의 바자하고 다윗의 다자를 합해서 바다. 손주 낳으시면 한번 그 이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PC성을 가지신 사람들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식별과 호칭의 기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성과 인격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이 믿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앞서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죠? 모세. 13절 보시면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전후 문맥이 어떤 문맥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의 구원 역사로 구출해 주려 하실 때 모세를 보내시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 때 그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14절에 하나, 15절에 하나 두 이름이 나타나는데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나타내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라는 그 이름이 뜻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존자가 아니죠. 자기가 자존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자기 머리도 만들었고 심장도 만들었고 사지 발다리도 자기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는 양 자존자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존자예요.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자존자는 홀로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우리 심신을 새롭게 할 상쾌한 바람도 주시고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우리가 기동하며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이시라. 또 한 가지 의미는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유일무이하심, 그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 무상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많은 주가 있지만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주 하나님, 하나님 지존 무상하세요. 하나님 또한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는 7,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우리가 떠나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아남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나의 생년월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한 광대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 열강의 세력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십니다. 무한 광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무소부지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기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 계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십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에 주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I am that I am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이 자존자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유일무이하심, 그 영원성과 불멸성과 신실성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심을 나타내주는 이름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한 하나님이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뜻이 뭐라고요? 아들 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것이 이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주신 이름이었다면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표호란 말은 칭호, 타이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에 거하시지만 인생과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와 상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존무상하시고 영원무하신 하나님께서 시공에 갇혀 사는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그 시공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죄성을 지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처럼 흠결이 많은, 간사하고 허물 많고 죄악 많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일컬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인생과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러, 나를 불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관계 지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자존자이신 하나님, 영원자이신 하나님, 시공 밖에 영원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란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여호와란 이름에 마치 합성어처럼 무언가가 붙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니시가 붙었는데 니시는 배너를 말합니다. 깃발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기,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이름이죠.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환난에 빠져들 때 즉각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네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고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미시간과 뉴저지에서 한 20년간 미국 교회, 백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중간에 있던 한 백인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뒤로 걸어가서 나가서
문 밖으로 퇴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이 돼가지고 예배 끝나고 찾아 만났더니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 영적인 일에만 상관하시, 우리 육신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혼도 몸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영이, 내 혼이,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으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생과 자연을 다 한번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방치해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마치 시계에다 태엽을 다 감아놓고 이제 태엽을 줬으니까 지가 알아서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가도록 그렇게 자연과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병으로 우리 심령과 육신이 상하고 왜곡되었을 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해.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 질고로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환부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되면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지드케뉴.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 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의가 있는 것 같아도 이리와 같은 그런 교묘한 이기심과 공명심, 명예심이 내 안에 틈타게 돼요. 인간이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더러운 넝마와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의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 모든 옷을 벗겨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의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죄악은 예수님에게 다 옮겨 놓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 겁니다. 전가시켜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죄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맞바꿔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의가 되시는 하나님.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가주 샬롬교회인데 샬롬교회라는 이 샬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어떻게 하십니까? 눈치로 하시는 거 아니죠? 제 질문에는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 우리의 평강.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워낙 이 세상이 평화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에도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평안, 평강이 넘쳐나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나타나는 이 이름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죠. 또 궁핍에 처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내 사정, 내 형편은 모르실 거야.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왜 네가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셔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의 이름 의지하여 왜 기도하며 사랑하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큰 것을 인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과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가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 이 미가서는 구약성경 속에 꽁꽁 숨어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찾아보셔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내 성경책에는 미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미가서 4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293년 미가서 4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293년 미가서 4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죠.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타 종교의 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는 유교의 신, 무력의 신, 명예의 신, 권세의 신, 어떤 신을 섬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인데, 그래서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빙자가 뭐예요?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그 영원자,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조그만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 네 가지. 하나님은 우리 치료자, 하나님은 우리 의,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신을 빙자하여 살아가겠지만, 저 여러분,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져다 주시는 치료도, 의도, 평강도, 공급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봉헌이 진행될 때 각급 학교를 졸업한 특별히 중고등부 졸업생들이 특성을 해주겠습니다. Please come forward.